무조건 최전방 가세요. 유에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전 선배님. 7월 10일 저녁 한 짬찌입니다. 7월 10일이면 아 인정. 전 GOP으로 근무했는데 전방에서 저만큼 꿀을 빤 사람이 있을까 하며 적어 보냅니다. 저는 2021년 1월 화천 땡땡 사단 신교대에 갔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 시험과 기술 행정병 신청이랑 시간이 겹쳐서 잘 못 보고 급하게 경쟁률 낮은 데를 꽂았는데 하필 화천 신교대이더군요. 신교대 수료 후 저는 홍천 1 야수교를 배정받고 중형 차량 운전병이 되었습니다. 딱 평균 정도 운전 실력으로 수료를 했지요. 그때 당시에 저희를 태우러 온 운전병 아저씨 말로는 소형, 중형 걸리면 뜬 거고 대형은 무조건 꿀빤다 라는 소리를 들어서 중형인 저는 조금 실망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소형이 또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대형이 편하다는 사람인데 중형이 편하다는 얘기는 잘 못 듣긴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렀습니다. 자대를 잘 가면 또 어떻게든 잘 풀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3월이 됐고 사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때 현타가 와서 첫 담배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군대 가서 또 담배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일 후회하더라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대 도착하자마자 생활관은 텅텅 거긴 군장들이 쌓여있지 않겠습니까? 하필 전입주가 혹한기와 전준태 그리고 대한군 훈련인 날이었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날 행군을 근데 실제 행군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대하는 친구들 행군 힘듭니다. 각오하고 체력 단련하고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아유 행복해라. 보통 운전병이 자대 가면 일찍이 운행을 보낸다고 들었지만 저희는 교육시킬 간부도 적다는 등의 애로사항으로 차로 영내 뺑뺑이만 주구장창 돌다가 3월에서 8월 초까지 운전연습으로 일병을 녹였습니다. 운전병의 선택지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단의 남기 또는 1대대, 2대대, 3대대로 각 대대 파견이었습니다. 여단에 남는 사람은 시설이 가장 좋지만 위병소와 CCTV를 섭니다. 그러니까 근무가 따로 있는 거지. 대신에 대대 파견을 가면 근무는 없고 운전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병 개짬 찌끄레기일 때 아빠 군번 선임이 말하길 야 파견 갈 수 있으면 무조건 GOP 무조건 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세계 파견지 중에서도 제일 시설이 구린데 라면서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위에 올라가면은 뭐 여단급에 비해서는 시설이 뭐 낙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시설 뭐 시설 좋으면 좋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 진짜 시설 엄청 좋은데 거기 사람들이 미친놈들이면은 백날 줘도 이거 필요 없어. GOP에 뭐 파견 가면 솔직히 누가 있어요? 뭐 자기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시설 그거 잠깐이야. 다 필요 침대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GOP 파견을 가면 CP 후방 지휘소라고 거기에 있거나 소초로 올라가서 머무는 방식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소초에 올라가서 일병 5호봉부터 병장 1호봉까지 찍고 거의 뭐 군생활 내내 여기 있었던 거야. 저녁 전 휴가 나가기 일주일 전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소초 사람들은 판넬식 건물에 살았지만 저는 홍천에서 파견원 간부 1명 병사 3명과 컨테이너에서 살았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살았지만 내 직속 선후배가 없잖아. 그럼 괜찮은 거야. 전용차는 4.5톤.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아침에 일어나고 와서 첫 번째 간부가 부르면 운행을 가거나 운행이 없으면 무한 대기. 이때 저는 휴대폰 그리고 체단실 공부 3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과가 없으면 휴대폰 보거나 체단실 가서 운동하거나 이것도 지겨워. 그리고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저희 소초는 예비 소초라 구성 인원 자체가 적었습니다. 40명이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소초 운전병이 하는 일은 크게 나누자면 첫 번째 부식과 일종품 수령하는 거, 두 번째 짬 내리기, 세 번째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등 버리기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잘한 것들 포함하면 더 있긴 합니다. 저는 파견원 입장이라 소초 사람들과는 완전 생판 남이고 근무, 조모 이런 거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라고요? 최전방 가시라고요. 최전방 운전병으로 가면 돼. 휴대폰도 관리할 사람이 없어. 매일 휴대 가능. 그리고 아침에 운행 없으면 아무 때나 일어나고 자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 만약 다음날 운행이 있다면 시간은 조절했습니다. 여름엔 배수로 가기 등으로 운행 소요가 많았지만 겨울에 다가갈수록 운행은 적어졌습니다. 왜냐면 미끄러지면 사고 나고 큰일 나니까. 어떤 날은 아침 기상 후 저녁에 잘 때까지 일개가 없던 적이 있었네요. 일주일인가 통으로 쉬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땐 지겨워서 제가 운행 나가긴 했지만 말입니다. 하도 쉬니까 몸이 근질거리고 운전 까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 GOP길 특성상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운행을 자제시킵니다. 남들
학교 근무할 때, 배수로 갈 때, 제설할 때는 저는 생활관에서 폼 보면서 누워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냐? 뭐 그건 아닙니다. 컨테이너에 살았다고 했는데 침대가 아닌 평상의 구막사 형식이었고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삶이 편하면 더한 것도 살 수 있다. GOP길이 1마일부터 상초까지는 운행하기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사가 많이 지다 보니까 피크 잘못하면 뭐 큰 사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물론 적응하니까 쉽긴 했습니다. 가끔 땜빵도 가는데 그쪽은 사람 수가 5배에서 6배 정도 많다 보니 일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소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름엔 짬통 냄새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겨울엔 꽝꽝 얼어서 삽으로 부서야 하고요. 1병 2개월 때 신병주가 13박 14일 만박 쓴 이후로 병장까지 한 번도 안 나가고 원기용 모아서 60일 정도 쌓이고 전역 전 휴가 나가서 두 달 일찍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가 못 나간 고통이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 두 달 이렇게 해서 쓰면 좀 기분이 이상할 것 같긴 하네. 더 쓸까 하다가 우리 군필자들, 구독자들한테 귀싸대기 맞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꿀 빠는 거 보느라 빡친 동기 카톡 첨부합니다. 최전방이어도 이 정도 근무 형태라던가 이 정도의 삶의 질이다? 그럼 가볼만하다. 운전병들은 무조건 여러분 파견 지원하세요. 어디로? 최전방으로.